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200명 돌파 기념 및 유튜브 컨텐츠에 관련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2208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 관련된 얘기예요. 유튜브 초기 설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제가 구독자님들께 또 시청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생뚱맞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곧 시작하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대답이 대부분 수익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99.9% 이상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광고 수익을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와 유튜브, 구글이 나눠 먹기 때문에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을지 모르더라도 채널이 크고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의 조건을 넘겨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수익 창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긋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봉사단체 그렇게 특수한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분명히 수익 창출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유튜브의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지 험난한 유튜브 세계에서 연착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정체성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정체성을 잡아놓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게 정체 없이 꾸준히 갈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6화 원칙입니다. 6화 원칙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 그거 나 알지. 네, 다들 아시죠? 제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다들 아시는데 문제는 6화 원칙을 알고만 계시지 실제로 실천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작성해보고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것과 아 6화 원칙 뭐 대충 알지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대충 생각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날 수 있더라도 계속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분명 격차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화 원칙을 제 사례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 원칙 중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웬데요. 웬은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구글의 광고 수익을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신다.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또 취미로 시작을 했더라도 언젠가는 그 수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은 제가 유튜브 지도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얘기했듯이 대전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저한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원래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진용진님께서 그 유튜브 대동여지도 콘텐츠를 소개해 주신 바람에 저도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이유가 곧 진용진님의 그 아이디어 콘텐츠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엇을 아무리 떠올려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조만간 유튜브 소재를 들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는 조금 유추하기 쉬우시죠. 어떻게 촬영을 하고 편집할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촬영 편집을 하시는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셔도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지출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본인에게 처한 환경에 맞춰서 유튜브를 하시면 됩니다. 지불할 능력이 있으시면 더 지불하시면 되고 그게 없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기들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카메라로 출발을 했었죠. 진용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댓글들에 이제 더 나은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서 소니 4K 액션 게임을 사용해서 미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여러모로 잘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인 카메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이폰 SE2를 사서 아이폰만의 색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360도 카메라와 아이폰 SE2를 병행하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편집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너무 많고 이것저것 눌러봐도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조금마다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편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물론 촬영을 잘 해왔다는 가정하에서 자르고 붙이고를 하면 되는데 사실 처음 만드는 분들께서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완성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처음에는 무조건 쉬운 영상들, 네, 그거 위주로 한번 만들면서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드뷰 컨텐츠도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멋모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찍으면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러 처리도 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음악 소리도 지워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는 색감도 생각해야 되지 또 음향도 사운드 맞춰야 되지 정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네. 일단은 시작할 때 정말 하기로 맘먹고 6카운트 다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면은 그때는 거침없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후 누가인데요. 누가는 하우처럼 조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촬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이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사물을 찍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찍는 거는 지금 보는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저를 그냥 스스로 찍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가 1000명을 앞에 두고 강연을 펼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과연 이 녹화 버튼을 켜놓고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서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카메라가 쓰러져 버리면 촬영 못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정말 카오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이 나를 촬영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는 동일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사람을 찍는 것과 내가 사물을 찍는 거는 또 달라요. 왜냐면 사람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사물은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의 언어를 알겠습니까? 고양이의 언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이제 촬영하실 때는 기획을 더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또 사물이 통제 가능한 사물인지 통제 불가능한 사물이 있잖아요. 통제 가능한 사물은 보통 식물들, 돌, 막 그런 거, 풀 그런 건데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 동물들이 대부분이겠죠. 강아지, 고양이, 토끼, 닭, 예, 이런 류의 동물들.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은 좀 변수들도 나름 생각을 하시고 기획을 하셔서 촬영하면 그 원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어떤 구도로 담을지 또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 그거를 세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해야 돼요. 물론 좀 더 촬영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촬영하고 편집은 좀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장점이죠 확실히. 그 다음은 웨어, 어디서입니다. 어디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내와 실외. 실외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필요한 것은 또 조명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최적의 조화를 맞추게끔 해야 되고요. 이제 실외 촬영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면 자연광이 비추고 있고 또 배경도 따로 필요가 없죠. 어쨌든 결국엔 화면이랑 음질 이건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다만 지켜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매너를 지키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제입니다. 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제일 밀어놨죠.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로드하는 시간. 제가 지난 유튜브 지도 첫때 얘기했듯이 업로드하는 시간은 제작자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시청자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시청자들은 몇 시 몇 분에 올라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거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몇 시 몇 분까지 제작을 해야지 업로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타임리밋에서 걸어놓기 때문에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항상 염두해 가면서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는 뭐 촬영 편집에 대한 시간은 상관없고 업로드하는 시간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유튜브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무작정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턱턱 막힌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 조금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해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